안녕하세요. 파티 게임즈 임재라고 합니다. 네. I Love Pasta라는 게임을 이번에 새로 론칭하셨는데요. I Love Pasta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. 제일 공을 많이 들인 건 미니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요리를 새로 배울 때, 방문 손님에게 주문을 할 때, 요리 평론가가 주문을 할 때 이렇게 미니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데, 게임이 SNG 게임들이 좀 정적인 감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사람들에게 좀 유쾌한 기분을 좀 느끼게 하려고 미니게임 3종을 좀 추가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또 길거리 영업이 있는데, 길거리 영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좀 재밌게 다가갈 수 있겠는데, 그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요리를 원하는지를 이제 길거리 영업장에서 맞추면은 보상을 획득하게 됩니다. 길거리 영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다 보면은 그 특별 의상이 있는데, 그 특별 의상은 이제 길거리 영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요. 그 복장은 이제 요리사 복장이라 여기서 처음 밝히는 것 같아요. 요리사 복장입니다. 아, 예.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은 이 게임이 갖고 있는 I Love Coffee 때도 있었던 점인데, I Love Pasta의 어떤 예쁜 그래픽이라든지 신선한 그래픽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. 시각적인 것들. 제일 가장 큰 시각적 특징을 얘기하자면 2층인데요. 2층을 개발하는데 좀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, 2층 저희 개발팀에서 2층을 하면 꼭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나올 것 같다. 그렇게 해서 2층을 개발하게 됐고요. 직접 게임을 하다 보면은 아름다운 2층의 테라스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 장면을 좀 볼 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강가를 볼 수 있는데요. 선착장과 강으로 이루어진 곳곳에 이제 보트가 다니고,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선착장에 내려서 파스타를 먹으러 오는 테라스에서, 강가의 테라스에서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게 되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야경이 들어가게 되는데요. 게임에 이제 밤낮이 들어왔어요. 밤이 되면 이제 조명이 들어와서 게임에 이제 조명이 확 다 켜지면서, 레스토랑이 제일 이쁜 게 야경이잖아요. 그 야경을 구현하는데 힘을 썼어요. 그럼 직접 레스토랑을 경영하면서 주위 경치를 볼 수 있는 쾌감도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예. 그리고 아무래도 전작이자 굉장히 성공을 거뒀던 게임인 I Love Coffee하고의 비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차이점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어떤 차이점과 어떤 강점이 있다고 보시나요? I Love Coffee와 비교했을 때. 저희가 이제 I Love Coffee 후속작이다 보니까 이제 비슷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, 사실 비슷한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비슷함이 사람들한테 익숙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, 그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면은 처음에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게임을 리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익숙함을 먼저 다가간 다음에 조금씩 하나하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,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점점 게임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개발을 했습니다. 그리고 I Love Pasta만 갖고 있는 어떤 재미 요소라고 그럴까요? 이전에 다른 게임들에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런 새로운 개성이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죠. 일단 먼저 어떤 얘기한 대로 2층이나 이제 미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임을 좀 찾아보기 힘들 것 같고요. 그 외에도 이제 손님들과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기자기한 재미들을 주거든요. 돌발성 멘트라든가 종업원들이 사장님한테 불평을 한다든가, 요리가 지금 없다고 불평을 한다든가, 그 외에도 이제 소셜샵이 들어가 있는데 친구들에게 이제 주변 가게들을 이제 임대를 내줄 수 있어요. 그럼 친구들이 와서 그 소셜샵 운영하면 서로 이제 같이 윈윈할 수 있는, 그 소셜샵과 소셜샵을 오픈을 하면서 손님들도 거기 들어가서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시장을 하고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I Love Pasta의 개발자로서 I Love Pasta에서 특히 추천해주고 싶은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공을 들이신 뭐 그래픽이나 아니면 게임 내에서 어떤 특별한 파스타가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배경이 있다든지 애정이 가는 배경 화면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추천해주시죠. 제가 좀 남자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모던한 스타일을 좀 좋아하거든요. 모던 카페를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고요. 들어가 있는 캐릭터 중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엘레나 캐릭터를 좀 좋아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I Love Pasta를 다른 모든 휴대폰 사용자 아니면 게임을 즐기는 분들한테 편안하게 한번 지하철에서 만나서 소개를 해주신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가요?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커피 사장님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셰프가 돼서 I Love Pasta 레스토랑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. 한번 자기가 직접 베니스에서 레스토랑 운영하지 못하지만 게임 속에서 레스토랑 운영하면서
손님들과 손님들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요리가 잘 팔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게임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. 끝으로 I love coffee, I love pasta 이후에 어떤 파티 게임에 또 한 번 재미있는 게임을 살짝 예고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뭔가 약간 저희가 기대하는 여러 가지 또 회사에서 자기 저희 게임 외에도 개발작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게임도 정말 귀여워요.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해보려면 그 개발팀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예. 그러니까 한마디로 커피 파스타 이외에도 또 I love 시리즈가 계속 될 거라고 저희가 믿으면 되겠죠? I love 시리즈라고 단어하기 좀 힘들어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런... 예.